F-15는 서북부 관수성 고비 사막의 주치한 위성 발사 센터에서 발사됐다.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에 성공하며 독자 우주 정거장 텐궁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위성 발사 센터 측은 발사 약 33분 후 선저우 15호 발사 임무가 원만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선저우 15호는 오전 5시 40분 우주 정거장 핵심 모듈과 도킹했다. 발사에서 도킹까지의 전체 과정에 6시간 30여 분이 걸렸다. 선저우 15호에 탑승한 페이준룽, 덩칭민, 장루 등 3명의 우주비행사는 6개월간 궤도에 체류하며 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할 계획이다. 이들은 우주과학연구와 응용, 우주의학, 우주기술 등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실험과 테스트를 수행한다. 또한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 내 장기 체류에 대한 검증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수행할 임무는 중국이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정거장. 텐궁은 길이 37m, 무게 100톤 규모로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크기는 3분의 1이다. 중국은 지난 12일 텐궁 건설을 위해 화물 우주선인 텐저우 5호를 발사했다. 텐저우에는 우주비행사들의 임무 지원을 위한 5,000kg의 물품과 우주정거장의 궤도 유지를 돕기 위한 추진체 1,300kg이 실렸다. 앞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 중인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정기적으로 우주인을 보내 독자 우주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